안녕하세요. 스탠즈 그라지 워크숍입니다. 이번부터 산악자전거 트레일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. 저는 LA에 살고 있고 그 중에 라크레센타라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. 저희 동네뿐만 아니라 이 로스앤젤레스, 더 나아가서 캘리포니아는 1년 365일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 속에 있고 그래서 주변 어느 곳에든지 쉽게 좋은 트레일을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저희 동네도 예외는 아닌데요. 오늘 소개시켜 드릴 트레일은 화이팅 우즈 모럴웨이라고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트레일이고 가장 많이 간 곳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. 길이는 왕복 5.2마일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엘리베이션 게인이 1500피트에 이를 만큼 굉장히 가파른 곳입니다. 따라서 운동 효과 하나는 최고이고 만약에 이곳으로도 살짝 성이 안 차신 분은 벌드고 피까지 0.6마일을 더 더해서 왕복 1.2마일을 더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토탈 6.4마일의 트레일을 라이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. 만약에 이 트레일을 찾아오신 분이 계시면 밑에 타이틀처럼 화이팅 우즈 모럴웨이라고 치시고 라크레센타 혹은 글렌데일이라고 치시면 구글맵에서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다운힐 영상을 통해서 이 트레일이 전반적으로 어떤 트레일인지를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. 저는 참고로 0.6마일을 추가한 벌두고 피까지 가서 내려오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